자, 진주교에서 또 출발해보자. 아, 어제 찍은 거, 그거 제가, 진주, 진양호에서 희망교와가 희망교에서 건너오는 거, 아, 며칠 전에 찍은 거? 며칠 전에 그 찍었다, 아이가. 그 희망교에서 건너올 때 그, 자꾸 카메라 꺼지더만은, 여러 개 막, 카메라, 동영상 여러 개 잘려갖고, 그, 뜯어붙인다, 의리 사타가. 파일이 날라가 삐는 것 같네, 가운데 동아리가. 아, 이거 참네. 이거 어째야 되노? 아, 그딱 해피 멋진 영상만 없어졌나 보네. 그래, 아, 참. 아, 까비. 길이 어디가 삐네? 못 내리나? 끌어 내려가야 되는 거야. 응? 끌어 내려가야 되는 거야. 아니, 길을 알고 내려갔나? 원래 길은 로마로 통한다 카더라. 그길 있는데 끊길 때도 있네. 아, 저리 또 가면 되는데, 저는 위로 가야 되지. 도로 쪽으로 가가지고 가야 되니까. 참. 아, 요, 한번 더 보라고, 요, 그러네. 그렇지. 촉성, 낮에 좀 밝을 때, 낭다리하고. 촉성눈하고, 촉성루하고, 촉성루 많은 데냐, 알지? 촉성루. 진주 시내 구시가지 전경. 뭐 지금도 뭐, 시가지긴 한데. 조금 나쁘죠. 진주교. 외암바위. 나무가 가리가 잘안 피겠네. 엊그제 찍, 며칠 전에 찍은데 그건 웃긴데. 외암바위 아, 나무가 그것도 며칠 전에 한 날아갔네. 거, 그 했는데, 그것도 날아갔어. 그 이제 두 편으로 나눠가 했는데, 모르겠다, 지금. 영 초보, 너무 응? 초보 팁 팍팍 내는데. 어? 투자를 좀 해봐, 투자를. 어? 스폰을 좀 할까? 응, 투자 좀 해봐. 야, 그 레이바이크 간 거는 영상 살아있더나? 그것도 날아갔던가 이거? 그 짜장 짜그 라면 먹고 응. 그거를 지금 완성을 못 했는데 아, 그 날아가진 않았어? 라면 먹는 건안 날아갔는데 아, 날아가지 뭐. 그 사이에 희망교에서 엘리베이터 타는 그쪽이 없어진 것 같은데 니어가 아이가? 허니 뭐 구질구질하구나. 응? 폼 좋은데 용량이 좀이 용량 많이 드네 이거 이 어? 이 용량이 많이 든다 이게 좀 다른 사람한테 물어봐 하고 좀 용량 에? 늘리는 방법을 좀 알아봐. 용량 늘리는 방법 응. 화질을 낮추면 된다 이거 에? 화질을 낮추면 돼 화질하고 뭐 프레임하고 뭐 비트레이트인가 뭐 하고 뭐 응? 그다음에 뭐 하여튼 간에 뭐안 좋게 하면 되는데. 저 다리 사이에 저 교각 가운데 저 위에 저 이상한 황금색 동그란 뿌리가 두개 있네. 니는 좀 뭐라 생각하나? 저기 뭔데? 나도 근데 뭐 정확히는 모르지. 근데 내 유추상 여기 우리가 요그 뭐 10월달 축제 이름 먹고 다글래 그다 교각 가운데 그 10월달에 그연그 무슨 축제야? 유동축제 난강 유동축제잖아. 저기 이제 유등을 형상한 거 아닌가? 빛빛그 유등 띄우는 유등 그런 느낌이 있대. 그 누가 구대? 아니, 애가, 그래, 아까 금방 애 했잖아. 내 생각이라고. 이 생각에 이게 느낌, 컨셉이 그런 것 같아. 컨셉이 저기 유등처럼 보인다고. 유등, 이게 또 느낌상 띄울 수 있는 거, 튜브처럼 띄울 수 있는 느낌 들잖아. 그런 유등처럼 거가 보인다고. 있는 것 같아. 끝에. 내 생각은 나중에 알려줄까? 이 생각은 안 했대. 그건 묻지 않아. 내 생각은 안 듣는다. 하나 더. 내 생각이 저 합리적. 프로 같은데, 이 생각을 신뢰도가 너무 낮아. 5% 미만이라. 아, 요거는 이제 50% 미만이라. 오늘은? 오늘 요거는 50%. 갑자기 힐이 그리 올라갔네. 50% 미만이라. 10배는 황상됐던데. 어? 원래 5% 미만이었잖아. 신뢰도. 요것도 에나길. 관리번호 119번. 119네, 119. 어? 에나길. 진주교. 데미치 해갖고. 건너편 오른쪽 대각선으로 선악산 있고
난가란 문화글이 가면 이제 문화예술을 해가 넣는 것 같네. 저게 뭐냐면은 그 동그란 링이 두 개 있잖아. 아, 반지라고. 쌍가락지야, 아, 쌍가락지. 그래, 쌍가락지라고. 농계가 쌍가락지를 열 손가락에 다 끼다 꾸던데. 그래가지고, 외장에 가스, 허리를 팍, 그, 껴나누면서 깍지를 탁 끼버리면은 안 빠지는 거라, 이게. 장사가 이렇게 떼내려 해도 안 빠지는 거라. 그거라도 한 50% 된다. 50% 되겠지? 50% 된다. 직관적으로도 안 그리 생각되나? 그런 게 그거 맞는 것 같다. 그렇지. 저 벽에 그림이 뭐고, 저거? 어? 벽에? 벽에 이제 벽화인데, 소처럼 생겼다, 이거. 벽화? 벽화 큰 게 좀 고시대 유물 같은 느낌 드는데. 어? 벽화? 그, 뭔데? 그래피? 쟤는 저걸 무슨 아트라 하는데? 무슨 그래피? 그런 거 좀 알아봐. 그 있지, 그런 유튜브 정도면 그 정도는 알아줘야 뭐 어차피 실내도가 뭐 아니라. 그 이제 소싸움 저거는 이제 진주가 이제 소싸움 경기가 유래된 곳이다 뭐 이래갖고 다른 도시하고 뭐 그것도 있는데 서로 뭐 진주 유래됐다고 뭐. 그래 서로 유래됐다 그러는데 진주가 이제 오래된 도시니까 일단은 뭐 그거는 모르겠고 일단 그렇다 치고 하여튼 진주 소싸움 경기를 또 한다 아이가 매년 또 매년 유등축 요새 이제 매주 토요일 이제 날 좀 다시 뭐 이제 하겠네. 그리고 유등 요새 이제 뭐 전염병이라든지 일이 있어서 뭐 아 요즘에 이제 또 그것 때문에 단체 행동 그 단체 행동 기자체 이런 거 다 자제하고 그 유등 축제 할 때 이제 또 집중적으로 또 하고 그러면 이제 저 새로 했다 이거. 동방 호텔을 리모델링 몇 개월 돼가지고 이제 몇 개월이야 이거 이제 좀 된 것 같은데 한 1년 가까이 되나 좀 된 것 같고 개월 잘 가네. 최근에 이제 또 뭐 호텔 같은 게 별로 없는데 진주에 난강 호텔 뭐 골든 튤립이라 그러던가 뭐 난강 호텔 저거에 티 넣은 거 저거 모양은 별로 없는데 아 저거 보기만 놓고지. 저거 그래도 뭐 저거 한 개 생기고 그러고 뭐 저 있는 사람도 상대동인가 뭐 또 제이스케어 호텔인가 뭐 하여튼 호텔이 좀 몇 개 생기긴 생기는데 이거는 뭔가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 같은데 응? 오른쪽 편에 세멘 세멘? 뭔가 광장처럼 뭔가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세멘 차장은 아니고 요 바깥으로도 또 온거라 요리되어 있네 이게 뭔가 그래 뭔가를 하기 위해서. 뭐, 한락구다가. 시설 설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뭐, 한락구다가 지금 아이템이 없어질 뿐이네. 그런 건 아니지. 저기에 뭐, 무대 장치를 바로 할 수 있는 경기. 품바 공연장인가, 공연장인가. 유동축제, 개천예술제 할 때. 요거는 이제 1% 미만 실내 구간이. 아, 저 대중봉이 보이네. 옛날에 갔던데 대중봉. 거기 보 전면에. 거기 비어서 보면 굉장히 낮다. 낮지 이게 몇 메다더라? 183m였나? 하여튼 그 또 뭐 요 지면이 또 해발이 또 좀 있을 테니까 뭐 저쪽에 동방호텔 오른쪽 대각선 위로는 또 보면은 선악산 전망대 옛날에 갔던데. 옛날 건 뭐 모르겠고 옛날에 갔던데 최소 한 5년 전에 그런가? 오늘도 오늘은 또 청동오리가 또 저 어디가 맞이하러 이제 왔는데 저거는 다르잖아. 저거는 이제 만나, 머리가 검은 머리 청동오리인가 청동이 아닌데 그러면 검은 머리 배 있는 데가 또 하얗잖아 날개인데 검은 머리 흰몸 동구리 우리가 짓자면은 검은 머리 흰몸 동오리 흰몸 동오리
틀리다 하고 다르다 이게 잘 구분이 안 되더라고. 틀린 거는 틀린 거는 X. 그래, 그건 아는데 다른 거는 완전 자. 다른 거는 그 틀린 건 아니고 C하고는 다르다 이거. 근데 그게 그런 건 아는데 그 표현이 적게 적소에 잘 안 나오고 경상도 사람은 대부분이 그냥 틀리다라고 같은 거 얘기죠. 나도 그렇고. 다르다를 틀리다 그거. 틀리다도 딱 틀리다 그거. 그래. 경상도 사람은 그걸 크게 구분 안 하는데 근데 그걸 몇몇 사람들은 꼭 꼬집어내야 돼. 꼬집어내지. 우리끼리 대화를 다 알아듣는데. 알아듣는데. 아무 뭐 별 부담 없이 알아듣는데 그걸 귀에 거슬리는 사람이 있는가 봐. 거슬리지. 한 개 가르쳐줘야 될 거 아이가. 아는 게 그거 있는데. 여기 우리 발음에 어짜하고 똑같아. 어짜가 안 되듯이 이게 쉽게 안 된다니까. 와 그거는 발음하고 상관없다. 꽃이라. 니도 그 니도 잘못 썼는데 다르다 해야 될 부분에 그게 다 틀리다고 쓰더니 나도 그거 많이 느꼈는데 그래갖고 니도 분명히 틀리다 해놓고 아 다르죠 말로 두 번 번복하는 경우가 많아. 그럼 꽂히고 있는 중이네. 그 발전적인 태도인데 발전적인 태도라. 아, 저 진주팔경이 저거 진주팔경 아이가 저 아니, 동방호텔 옆에 동방호텔은 들어가는 게 아니고 디베리가 들어가잖아. 이게 디베리 아이가 동방호텔은 안 들어가지 팔경. 디별이 별이가 절벽이 별인 것 같은데. 어, 그놈 잘 안나. 어? 그놈 잘 안나. 일단 절벽 아이가 새 별이도 저쪽에 가자. 고양시 간다 절벽인데 찍었나? 주약동에서 가자동 넘어가는 길에 또 절벽이 있다 이가. 그거는 새로 뭐 붙였다고 새별인가? 공사하면서 새로 낙했지. 이것도 저 도로가 또 절벽 밑으로 있는데 그 밑으로 또 산책로가 있는가 보네. 사람도 지나대이네. 자전거도 대이고 사람도 대이고. 일단 뭐 자전거 도로에 사람이 다 대니까. 다 대이지. 뭐든 사람 우선이래. 사람 우선이라. 요 건물들 두 개 다 뭐가 땡기가 딱 싸무쳐 건너편에 세청하면 되는데 그 나무 뭐 V자로 부러진데 세청 연결해갖고 건너편으로 싸면은 걸로 가는 거지. 어? 또 바로 대건나 그 투석기가 투석기. 투석기. 이거 뭔데? 이거 건물이 한 개 있네. 경남 문화예술회관. 옛날에는 뭐 컸는데 요즘에는 뭐 저 동네마다 촌에도 다 있대. 미세먼지 좀 있다 했나? 초미세먼지 좀 있고. 미세먼지는 보통 초미세먼지는 좀 나쁨. 아, 초미세먼지. 미세먼지보다 더 안 좋은 게 초미세먼지. 그렇지. 초미세먼지. 그 좀 신락했더만은 초미세먼지 나쁘면 이렇게 불러내갖고 그래야 되겠나? 요도 검은 머리, 흰 몸뚱어리, 오리하고. 이건 색깔로 봐서는, 머리 색깔로 봐서는. 이건 또 다르게 하나, 둘, 셋, 네 장 정도. 흰 것도 있네. 몸도 흰 것도 있네. 몸도 흰 것도 있네. 그 몸도 흰 것도 있네. 아, 저 까만긴데. 아, 몸띠가 아닌 것도 있네. 검은 머리. 저기 뭐, 저, 그럼 앙꺼수크 차인가? 앙꺼수크 차인가? 아니면 새끼일 때 그런 게인가? 돌연변이야, 이거 돌연변이. 가마우지는 아닌 것 같은데. 돌연변이. 그런 변이가 제일 많을 수가 있나? 구석이가. 그 빨래 그 이가. 저거는 청동오리인 것 같다, 그죠? 앞에 있는 거에. 다 조금, 약간 따로 노네. 약간 따로 놀아. 유유상종. 저거는 원앙 같은데? 제일 우측에서 두 번째. 저거는 원앙 같아. 원앙이나? 두 번째. 둘 다 원앙인가? 하여튼 두 마리씩 되네. 원앙 같아. 원앙은 좀 수컷하고 다르다이가. 수컷이 화려하지. 안컷하고 다르다이가. 다 그 모든. 안컷이 좀 더 크나? 화려하지, 수컷이. 수컷이 화려하지.
일단 신뢰도는 떨어지는데 하여튼에 엄청나게 화려하지. 안것은 그냥 꽁으로 타지만 안꽁이다. 안꽁 안꽁이면 벚꽃 벚꽃이다. 벚꽃이 있고 장기하고 가투리하고 그리 보면 되지. 원앙도 똑같아. 원앙일 수 있다. 원앙이 일본 말로. 응? 원앙이 일본 말로 뭐? 원앙? 일본 말로? 그걸 말라고. 그 사람들이 의외로 잘 모르대. 다 엄청나게 많이 쓰는 단어라. 엄청 많이 쓰는 단어라? 응? 원앙 하면, 딱 생각나는 게 없지? 앵꼬. 그래, 인꼬, 인꼬. 인꼬. 인꼬 부분. 비슷하다, 이네. 인꼬 부분은 인꼬 부분이. 인꼬 부분. 일본어라 돼. 원앙국으로 이렇게 우리 궁합이 잘 먹고 잘 네, 사는, 네. 사는 부분이 내는 지금 몰랐는데 추론을 했다. 비슷하게 추론했지. 그게 그거 대단한 거지. 일본어를 갖다가 조금 그래도 일본어를 조금 그래도 일본어 조금 안 닦고 조금 물을 묻다 이가 밥 먹을 때 조금 물을 좀 묻어. 그래 놓게 추론을 했다 이가. 이 뭐 인꼬를 앵꼬로 뭐 추론하겠나? 야, 일본에 조금 갔다 왔지, 뭐, 확실히 알았지. 응? 일본, 일본 며칠 갔다 왔지. 어? 도망간다. 저 발로 젖는 게 비네. 발이 비나? 밑에 저 비가. 열심히 짓나? 열심히 안 짓는데. 열심히 안 짓네. 살 펴도 되는 겁네. 됐어요. 일단 불이 여기 이제 받쳐준 게 대충 쳐도 되는 것 같아요. 이거 그 보고 영영자 가수들 와서 이거 많이 부르지. 적용 방송 뭐 여기 이제 기념 행사 할 때 여기 이제 공연장이네. 야외 공연장. 내가 저기 가서 올까? 마이크 씻을 때 있을까? 씻을 해야지. 응? 씻을 해야 돼. 전기 시설은 돼 있다. 이거 뮤직 틀어주나? 응? 내가 한국 할게. 뮤직? 노래도 연습할게. 뮤직 어디서 흘러나오네? 응? 뮤직은 어디서 흘러나와? 응? 그래도 야외 공연장 중에 제일 크다, 진주에. 야외 공연장요. 노지 공연장 중에. 상가를 갈키면 빨리 해보든지. 그 옷 갈아입고 놓나? 무대 청소부터 하려고. 마이크가? 마이크가? 그런 게가. 한번 해봐. 안 들린다. 응? 안 들리, 안 들리. 안 나오나? 응? 막걸리 한 잔. 응? 뭐 소리도 안 들리구만. 안 들려? 응. 무건 수행 중이가. 소리가 안 들리네. 아, 덥다, 야, 이제. 또, 많이 덥네. 머리에 땀이 난대. 오늘도 날이 뿌옇네. 이게 다 미세 문제다. 이거 어찌 해야 되겠네. 중국에서 다 온 게 아니라며.
옛날에는 안 이랬는데. 여기 끝났잖아. 학, 학교 응? 생물이. 학. 요거는 세베리 2가 이쪽으로. 여기 이제 가운데 이제 학이, 옛날에 학이. 줄 매줘야 되는 거야, 이거. 옛날에 학이 그, 거주하던 데인가? 학. 저기 학골이. 학골. 골이, 학. 학. 학, 학. 자전거 대여소 아이가 지금부터 자전거를 하는 거 같아요. 응? 자전거 대여소라. 자전거 많이 시원하다. 오늘은 자전거 투어. 응. 자전거 투어 하면 되는데 요 카메라는 니가 들어야 되겠는데 그러면. 야, 자전거 몇 대 되겠네? 응? 자전거 몇 대 되겠어, 이거? 이건 요금 있는데? 요금 있지, 안에도 있고. 현금, 신한도 그거는 무료 대여잖아. 어, 그거는 뭐 몇 대 뭐 그냥 이렇게 하는 거고, 요거는 진짜 상업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상업적으로 좀 하는 것 같은데. 이는 사립인가? 열 대는 넘겼다, 그죠? 굉장히 많은데요. 어린이 전문 자전거도 있고. 몇백 개 되는데? 응? 어, 요 대밭 있네. 몇백 개 돼, 몇백 개. 대밭 있고. 이야, 아주 휴대폰 보면서 자전거 타고. 그렇지. 달인인데. 기본이지, 요즘에는. 이정 소형 매너를 가지고 있는 나도 저거는 모르는데. 요즘에는 뭐 휴대폰 하고 다른 거 한 개 하고 그게 이제 셋 아이가. 이거 공용 와이 공용 와이파이 되는 건데. 공용 와이파이. 저 표현이 좋네. 요 태양열로 해갖고. 전기가 좋네. 태양열. 아 그래도 이제 태양열. 태양열 판이 그래도 있다 아이가. 그런데 사려면. 아니요, 태양열 공기 주입기. 아, 태양열 공기 주입하는 거. 공기. 바람 좀 내라. 오늘도 보니까 바람이 좀 빠졌네. 어디 사용하는 게 내가 해봐라. 어? 어디 사용하는 게 사용 방법을 해봐. 아니, 자전거가 있어야지. 자전거 아니, 그 안에 이게 뚜껑 열어가지고. 아니, 아니. 그거는 수동이고, 자동. 봐봐. 타입이 여러 개라, 이게. 자전거, 이게. 슈레드 타입이 있고, 덤노 타입이 있고, 메스터 타입이 있어요. 그 사용은 그래, 바람을 풀어야지. 그냥 꽂으면 되는 기는 그냥. 좀 싼 거에 맞나? 그냥 그래, 그냥 꽂으면 되나? 그걸. 한번 그, 읽어봐라, 설명서 있네. 요렇게. 그 설명서 있네, 설명서. 있는 게 있고, 요런 게 있고. 빨간 버튼은 20, 30초만 눌러, 아. 요리 넣고, 요걸. 그걸 누르면 그동안에 바람이 나오는구나. 요거 아. 있는 거라. 그래. 어, 오케이, 오케이. 바람 잘 들어온다고. 써보진 않고 잘 들어온다고. 응? 잘 돼요. 써봤지, 자전거, 그, 탈 때. 써야지. 이건 대명으로 있지. 응?
응, 이놈은 이렇게 하는 거. 이것도 대나무에 숲, 그, 길로 뚫어 놨네. 응? 대나무 가볼까? 요 대나무 좀 많았다. 그래, 요 구간만 조금 대나무 살려놨네. 지금 뭐 대나무 숲을 가로로 안 하고 세로로 찔러놨네. 응? 그렇지, 이건 통행로지. 이제 저쪽에 뭐 출입구에 안 들어오면 저까지 갔다 가야 된게 멀잖아. 아, 가로, 당연히 가로, 가로가 원래 주 경로고. 그래, 아까 내가 금방 할 때는 이거 없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아, 나는 그 말이야. 이거 가로가 원래 주인데, 세로는 가로질러 가는 사람들 위해갖고, 중간에, 어, 한번 가볼까 하는 사람 위해가지고. 밑에서 와, 맞아. 그런 거지. 야, 온도 차이가 맞는다. 어, 조금 찰랑하네. 태양이 그렇게 입고 그렇게 차이가 난다. 아니, 어지럽다, 야. 어? 대나무 사이로 쩔렁쩔렁한 게 어지럽다. 갑자기 너무 추워진 게 그렇지 않아? 응? 갑자기 너무 추워지고. 그러게네. 어. 달 뒷면은 얼마나 춥겠노. 달 뒷면은. 평생 햇빛 한 번 못 받아보는데. 가봤나? 가봤지. 절대 온도가. 273도. 273K죠. 마이너스 273도. 도가 K가. 섭씨, 아이가 섭씨. 절대 온도. 절대 온도는 K를 나타낸다, 이거. 그건... 이게 몇 K지? 몇 K가 이 그럼 273도가. 마이너스. 응? 그러면 검색해봐. 응? 검색해봐. 그 간단한 거는 내한테 물으면 안 돼. 뭐 쉬운 걸 갖다가 물으면 내가 뭐 없지 답해라 말이가. 야, 그래갖고 어디 참 답해라. 답하라고 물은 건 아니잖아. 답도 좀 듣고 힘들었어. 검색 안 하고 그 폰 어디야 되는데 괜찮다. 아, 요즘 음성 검색 있다 이거. 음성 검색 지금 음악 틀어놨어. 막걸리 한 잔 배울라. 네가 거기서 나와 하고 막걸리 한 잔 하고 빨리 해야지. 큰일 났는데? 여기 응? 가야 되네. 내일 가는 게 있어. 당연히 있겠지. 길은 어디로 통한다? 길은 반대편 쪽으로 통하지. 저 다리 이제 건너갈까 좀 있다가 저리로 또 이제 어? 도로로 막 안 건너대게 다리로 바로 올라가게끔 램프 같은 거를 보행자 램프 같은 거를 잘 해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보행자 겸 자전거 요 자전거 탕탕 다니니까 요 파기 전에 일단 멈추는 어, 좌우로 한번 살피고 가야 된다. 일단 멈춰 일시정지. 그 자동차도 그 횡단보도 앞에는 서행이 아니고 일시정지라네. 그런데 사람들 잘 몰라. 일시정지를 안 하고 다 가던데. 그렇게네. 그렇게 법이 잘못됐다 봐요. 법이 잘못됐기나 서행이 남는 법을 그렇게 너무 명확하게 해놓으면. 그럼 재수 없어도 걸렸다 그거네. 사고가 났을 때는 왜 안 섰냐 이렇게 그래. 그렇지, 왜 안 섰냐? 니는 섰냐? 그러면 어떡해. 걸리지나 말지, 이렇게 묻네. 사람은 우선이다. 이런 거지. 아, 사람은 우선이다. 처벌하려고 만든 거네. 처벌하려고. 땅이 안 좋다. 응? 땅이 안 좋아. 여기다, 흙. 응? 어, 이거 흙이 와 있네, 이거. 멧돼지가 이런 기가? 온도 차이에 의해서. 온도 차이 있고 그럼 짠디가 그래서 보리 밟기를 하는 이유가 그거잖아.
삐는 현상이 생기면 뿌리가 덜리피거든. 아, 같이 덜리피네. 말라 죽는 거야. 아, 뿌리가 이제 같이 덜리피네, 그냥. 그렇지, 그렇지. 얼었다 녹으면서 보리 밝게 됐다. 흙이 떠 빈 게. 그렇지. 뿌리가 같이 떠 빈. 뿌리가 같이 떠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말라버리면 어찌 된다? 그럼 뿌리가 이제 떠 빈네. 공중에 떠 빈다. 뿌리까지 말라주고 빈 게야. 흙 마를 때 같이. 그렇구나. 이것도 이제 화장실 있고 공용 와이파이 딱 돼 있네. 일단 업고 시키고 공용 와이파이 되는 거 볼까? 응? 근데 와이파이. 아이, 저, 이제, 진양교가 보이네. 멀리 진양교가 보인다, 보여. 응? 짜잔, 또. 사람들이 또 많이 보이네. 불났나? 엠브란스 소리 나네. 불난 거 말고 또 건강상 또 여기 엠브란스도 간다 이거. 경상대 병원이 있어갖고 병원 가는 게 많았긴데. 병원 가는 게 맞네. 족구장은 족구장인데 엔드라인에서 요 연석 있는 데까지 뭐 3m 정도밖에 안 되네. 족구대나 공이 밖으로 나가서 싸. 족구장은 아니고 요런 응. 공능 기계예요. 쓰면 된다. 이제 강이 빠지면 이제 쭈오면 되고. 저 바로 좀 만들어 놨잖아. 다리로 바로 갈 수 있게끔. 위로 갈 겁니까? 아래로 가면은 연결이 안 되지, 긴데. 자전거 도로가 자, 밑에까지 완성이 안 됐나? 횡단보도를 건너가야 되는데. 아, 저 밑에까지 돼 있긴 하지. 저 상평교까지도 돼 있지. 그러니까 완전 연결됐나? 그래서 더 뭐 반성 20호까지 간다고 하긴 하는데. 그 반성 20호까지 엄청난데. 일단 그럼 오늘은 위로 가는 거. 위로 가는 거. 금상교 쪽으로. 위로 가는 거. 원래 루트 오늘은 저 잘 생각하고 있으라. 응? 근데 어제도 저 초반에 말하기로는 그 묻고 어제가 아니지 며칠 전에. 그렇지, 며칠 전에 그 얘기하기로는 그 뭐냐 희망교에서 희망교 건너가는 게 아니고 천수교에서 건너가고 그러기로 얘기 안 했었는가 모르겠다. 근데 희망교에서 그러라고 나는 그리지 말고. 아니, 저 편집해갖고 막 하다 보니까
한 보니까는 또 초반에 설명할 때 설명을 잘 했냐. 내일 나는 A라는 말했는데 AB를 혼합해 주는 거고 이 말은 좀 잘 안 듣는다 내가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고 이게 이상하게 나지 바닥이 좀 이런 이렇게 된 거 바닥이 이제 딱딱한 건 아니다 레드 카펫이라 그런다 이거 레드 카펫 이 뭐라 파네 폴리우레탄 우레탄 우레탄이라 진양교 영남문화예술회관 1km 진주시청 방향으로 아 저 무슨 역방향 순방향 오토바이 안 되고 어? 왜 이렇게 생각하지? 에나로 기준으로 시청을 기준으로 하는 건 아니네 에나로 기점이 있겠지 진양호 쪽이 기점인가 그런 것 같은데 저도 저쪽에 응? 비나 저쪽에 지금 옆에서 보시니 안 보여서 지금 보고 그 검은 머리 흰 몸통 오리 그게 제일 많네 볼게 요 밑에는 또 일반적인 침공 오리 그래